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폴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문법 아홉 번째 동사의 과거형 조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명령형에 나를 탈락시키고, 그죠? 어간에 하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만듭니다. 자, 빠르나, 빠르하죠? 빠르나, 빠르하나, 빠르면 빠르나, 빠르나. 자, 이게 나를 떼고. 빨, 빨, 그 다음에 빨하, 이거 과거형이죠. 리크나, 리크나 해서 나를 대고 리카, 리카. 그 다음에 과거는 리카, 리카. 자, 그 다음에 자, 아나, 아나는 아죠. 아, 과거 명령이 아, 과거는 아야, 아야. 그 다음에 소나는, 소나는 소가 명령이 소, 그죠? 나를 빼떼고, 그다음에 소야가 과거형. 자,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규칙. 까르나는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아주 까르나, 무엇을 하다, 이제 뭐 하다죠. 오늘 끼야, 끼야, 과거 끼야, 그죠? 자나는, 자나는, 자나, 그래? 가다, 가는 가다인데, 그는 또 개라고 썼네요. 가야, 가야가 좋습니다. 가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명령형 또 이렇게 보면은 아나, 아나는 명령 아고, 단수에서 아야 남성, 그다음에 아이 여성, 복수 때는 아예. 그리고 여성은 복수가 아인. 로나 명령은 로, 그다음에 로야 남성, 로이, 여성은 로이, 그다음에 남성 복수 로에, 그다음에 여성 복수 로인. 베트나, 베트, 그다음에 베타, 베티, 베테, 베틴. 자나, 중요한 동사죠. 자나, 명령은 자. 그다음에 단수 남성 가야, 그죠? 그다음에 여성은 가이, 그다음에 복수는 가에. 그 다음에 복수 여성은 가인, 가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죠. 우리의 차는 어디에 갔습니까? 라는 뜻이네요. 하마리 가리 까하 가에, 그죠? 가에 여성입니다. 가에는, 그죠? 여성. 왜 가리라는 것은 여성 명사죠.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가에하고 여성으로 변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나는 어제 라오르에 갔다. 매깔 라하로 가야. 매 어제 깔이 어제요? 어제 라하로 가야. 당신은 언제 사무실에 왔습니까? 뜸 답탈세 깝 아예. 뜸 답탈세 깝 아예. 소년들은 학교에 왔다. 소년들, 소년. 라르경, 라르경 스쿨세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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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자, 부인들이 시장에서 천을 가져왔다. 오라띵, 바자르세. 바자르가 시장이죠. 바자르세, 까뿌라. 까뿌라가 옷이죠. 천. 까뿌라를 라잉, 라잉. 라잉은 가져왔다. 라잉. 당신은 이곳에서 친구를 만났다. 앞, 와하. 와하가 여기죠. 그곳이죠. 그곳. 그죠? 그곳. 와하. 그곳에서, 도스트. 친구. 친구. 세. 도스트. 세. 친구를 밀레. 밀레 만났다. 우리는 늦게 여기에 도착했다 그러죠. 도착했다 하면 함, 함, 스테이션. 스테이션은 여기죠. 스테이션, 바르, 스테이션 바르. 여기에 이게 데르세, 늦게 바호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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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홍쨍, 바홍쨍, 바홍쨍. 늦게 도착을 했다. 자, 나는 오늘 밤 늦게 잠에 들었다. 매 아즈 삼고, 아즈 라뚜고, 라뚜고 삼고, 라뚜고. 밤매가 라뚜, 또 삼도 되죠. 삼도. 매 아즈 라뚜고, 밤에, 오늘 밤에는 데르세, 늦게 소야 들어서 잠에 들었다. 소야, 그죠? 오늘은 과거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